John Fitzgerald Kennedy, do solemnly swear. I, John Fitzgerald Kennedy, do solemnly swear. That you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to the best of your ability.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응원의 힘입어 새롭게 저희 개인 채널을 오픈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 이제 개인 채널인 만큼 뭔가 저의 정말 일상적인 얘기들과 그리고 일상적인 메이크업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말 그대로 또 개인적인 만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하나 담아서 좀 알찬 프로그램을 꾸며보고 싶어요. 우선 프로그램 섹션을 좀 이제 대략적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먼저 메이크업 튜토리얼, 이거는 완전 필수겠죠? 그리고 화장품 리뷰. 뭐 화장품이 아니어도 뭔가 재밌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품이라면 뭐 제가 평소에 산 제품이라든지 구입을 직접 했다든지 아니면 제가 뭐 브랜드에게 선물을 받았다든지 여러분들이 써보고 싶었지만 써보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싶어요. 외화품을. 그다음 세 번째는 뷰티 팁. 뷰티 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평소에 즐겨하는 방식의 그런 뭐 피부 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싶고요. 아니면 뭐 굳이 메이크업이나 피부가 아니더라도 네일이라든지 아니면 저의 헤어스타일 연출법 아니면 뭐 네 번째 낄 수도 있지만 네 번째는 또 라이프스타일을 좀 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저의 옷 스타일부터 제가 자주 가는 곳, 뭐 저의 친구들,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맛집 탐험, 막 이런 거. 그다음 또 되게 많다. 다섯 번째는 해외 투어. 좀 여러분들이 제가 블로그에 평소에 올렸던 그런 해외 리뷰들이 되게 은근히 대리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제가 다니는 이런 해외 일정들을 조금 더 자세하고 재밌고 예쁘게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어요. 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댓글 특집. 댓글 특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 네이버 블로그에서부터 쭉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방식인데요. 마찬가지로 제 채널에서도 끊이지 않을 겁니다. 아 그리고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되게 개인적으로 좋은 소식인데 런던 버버리 패션쇼에 제가 초청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가서 여러 가지 런던의 풍경들 놀 수 있을까? 런던의 풍경들 아니면 패션쇼의 그런 스케치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치밀하게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댓글 특집처럼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굉장히 좋은 그런 피드백으로 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면 어떤 거를 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응용을 하고 싶으신지 파악을 해서 알차고 구성찬 기깔나는 그런 메이크업 채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면서 다음화를 어떻게 꾸밀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To assure the survival and the success of liberty. 또 좋다고 느끼는 제품들 몇 제품들을 추려봐서 한번 리뷰로 갖고 와봤어요. 제가 제품을 어느 정도를 받았냐면 이 정도. 이거를 제가 다 받았어요. 한 캐리어에 완전 가득가득 담아주셔서 뭐 마몽드, 라네즈,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제가 여기서 두 달 동안 써보고 좋은 제품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소개를 할게요. 짠! 지금은 좀 제가 헤지보나서 엄마기는 한데 이렇게 많이 제가 여기서 솔직히 안 써본 제품들도 있고 써본 제품들도 있어요. 만약에 안 써본 제품들을 2에 써봤는데 좋다 이러면은 하울 2편으로 들고 올게요. 첫 번째는 제가 방금도 쓴 제품인데요. 정말 두 달 내내 제일 알차게 쓴 제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되게 크리미하게 발리는데 벨벳처럼 이렇게 착 밀착이 되는 밀착력이 우수한 제품이에요. 얘는 왜 유명한지 써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컬러가 안 어울리시는 분들은 물론 호불호가 좀 나뉘겠지만 웬만하면 다 이제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되게 분위기 있게 컬러가 예쁜 그런 마몽드 벨벳 레드입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해서 뭐 말 이렇게 더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요. 얘는 에뛰드하우스의 래쉬 펌 컬픽스 마스카라 블랙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인생템 소개에서도 소개할 거지만 닥터 마스카라 픽서라는 에뛰드하우스의 마스카라 픽서 이 제품을 제가 거의 5년 전부터 거의 그냥 떨어지면 재구매하고 떨어지면 재구매하고 이랬던 정말 저의 5년간의 최고 필수품이었는데 이거를 마스카라랑 합친 그런 제품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뷰러를 하고 이 마스카라를 바르면 컬링력이 진짜 외출하고 나서 다시 집에 와도 진짜 거의 똑같은 컬링력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컬링력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얘는 근데 좀 저는 되게 사실 막 이렇게 깔끔하게 발리는 것도 좋아하는데 뭐 뭉치게 발리고 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좀 메이크업을 화려하게 하는 편이어서 상관이 없는데 좀 깔끔한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가 좀 뭉친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근데 막 깔끔하게 막 한올한올 스키니 마스카라들처럼 발리는 건 아니고요. 얘가 좀 뭉침이 있기는 한 편이에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니스프리의 노세범 미세럴 파우더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해서 아실 거예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되게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제품인데 얘에 들어있는 퍼프를 저는 아예 그냥 빼고 사용을 해요. 왜냐면은 덜어내는 타입이어서 이걸 이렇게 퍼프에 덜어냈을 시 여기 이렇게 두껍게 발리는 게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그냥 고르게 잘 펴발려서 유분기를 싹 제거했는데 한쪽은 좀 두껍게 발려서 메이크업이 좀 이렇게 들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를 뚜껑에 살짝 덜어서 브러쉬에 이렇게 발라서 털어내고 그 남은 양으로 유분기를 제거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로드샵의 가격 대비 제품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 같아요. 안쪽. 얘는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101 펜슬 49호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히 쓰다가 다 쓰고 나서 다른 걸로 이제 또 갈아탔었는데 얘도 여기 캐리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두 달 전부터 틈틈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얘는 막 그렇게 좀 따뜻한 초코 브라운 이런 느낌은 아니고 좀 더 진한 고동색에 가까운 브라운인데 크리미하게 발리면서 다른 호스에 비해서 좀 빨리 픽스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얘가 잘 번진다는 분들이 있는데 제 눈에는 잘 맞아서 저는 꾸준히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에뛰드하우스의 수분 가득 콜라겐 크림인데요. 얘는 제가 몇 년 전이겠다. 그때 썼던 제품인데 진짜 완전 만족해 하면서 썼었던 제품이에요. 왜 지금은 다른 걸로 갈아타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여기 캐리어 안에 있어서 참 감사했던 제품 중에 또 하나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진짜 향도 좋고 진짜 수분 가득 콜라겐이라는 말이 맞는 게 정말 수분감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날씨에 바르기도 좋고 막 너무 꾸덕하지도 너무 라이트하지도 않은 그런 정말 수분감 가득한 크림이어서 그냥 저는 다 추천하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니스프리의 리얼핏 립스틱 하루 라떼 한잔 로즈예요. 저는 리얼핏 립스틱이라 그래서 되게 좀 매트하게 핏되는 립스틱인 줄 알았는데 사실 밀착력 괜찮아요. 괜찮은데 생각보다 제형이 촉촉하고요. 근데 막 발색력도 좋고 그런데 저는 그다지 막 좋다는 느낌. 한쪽은 리퀴드 타입의 컨실러, 한쪽은 고체 타입 스틱 컨실러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일단 다크서클이 돋보이는 눈 밑과 볼 부분, 팔자주름에 리퀴드 타입 컨실러를 발라서 자연스럽게 톤업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스틱 컨실러로 트러블이 난 부분, 붉은기가 돋보이는 코 및 혈관 등에 발라주고 그 주변 경계만 펴바르는 식으로 커버해줄게요. 쿠션 파운데이션을 얼굴 전체에 발라줄게요. 저는 라이트 베이지 컬러를 발랐고요. 컬러가 화사해서 홈속 커버가 꽤 되더라고요. 끈적이는 느낌 없이 가볍고 얇게 발리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피부에는 약간 균일하게 발리지 못하고 뭉치는 현상이 있었어요. 참고해주세요. 저는 2호를 사용해서 T존과 C존에 가볍게 쓸어줬어요. 은은한 골드 베이지 빛의 하이라이터라서 자연스러운 광 표현이 되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컬러빔 시리즈는 쉐이드도 다양하고 발색력도 좋아서 제가 요즘에 자주 쓰고 있어요. 샌드 브라운 컬러로 턱 외곽 부분부터 안쪽으로 둥글게 쓸어 올려줍니다. 황토빛 베이지 컬러의 목표 섀도우를 베이스 섀도우로 깔아줍니다. 까먹고 안한 코 쉐딩도 해줍니다. 콧대 전체에 좀 강하게 넣어줬어요. 자주 쓰다가 이렇게 된 별빛 부서지는 컬러. 얘도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손으로 발랐는데요. 눈두덩이 중앙 부분을 시작으로 좌우로 펴발라주세요. 단순히 컬러가 너무 예뻐서 구매한 말린 장미 꽃잎 컬러. 모가 짧은 플랫 브러쉬로 목은 바로 위쪽부터 5에서 7mm 정도 두께로 발라주세요.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 쌍꺼풀 라인 안을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계 가진 부분을 잘 블렌딩해줘서 잘 어우러지게 해줍니다. 뷰러로 속눈썹을 컬링해주세요. 아까 사용한 베이스 섀도우와 말린 장미 꽃잎 컬러 섀도우를 섞어서 언더라인에 바를 거예요. 말린 장미 섀도우를 발랐던 브러쉬에 옅은 브라운 섀도우를 묻히고 언더라인 전체에 점막 밑부분부터 발라주세요. 그리고 말린 장미 섀도우를 브러쉬 끝에 묻히고 언더라인 끝부분에 한 번 더 터치해주세요. 눈매가 동그래 보일 수 있게 면봉으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일단 점막부터 채워주고 눈이 동그래 보이게 끝으로 갈수록 두껍게 그려줍니다. 대충 그린 다음에 내장 브러쉬를 사용해서 라인을 정리해줄 거예요. 브라운 붓펜 라이너로 눈 앞머리, 테두리 라인을 따라서 그려줘서 앞트임 효과를 주고 눈꼬리는 언더라인에서부터 사선으로 올라간 모양으로 그려주고 안을 채워줬어요. 이렇게 더 선명한 눈매를 만들어줍니다. 속눈썹 뿌리부터 잘 발라주세요. 마스카라 픽서 없이도 컬 고정력이 우수해서 놀란 제품이에요. 눈썹은 본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그려주세요. 저는 살짝 올라간 모양으로 그려줬습니다. 이 제품도 워낙 유명해서 다들 많이 아시죠? 저는 4호 무화과 컬러를 사용했어요. 일단 뉴디한 오렌지 코랄 컬러를 볼 중앙 윗부분에 사선으로 터치해줬어요. 그리고 입술에도 베이스 컬러로 발라줬습니다. 그 위에 톤 다운된 레드 브라운 컬러 립스틱을 발라줬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분위기 있는 영롱한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확실히 추천받은 제품들로 하니까 사용한 제품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색조합도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이 좋은 화장품들 쓰고 싶으시죠? 제가 풀키트로 나눔하겠습니다. 7분의 로드샵